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에 그 정권의 탄압을 받고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에 관여한 불법 행위를 한 감사원과 권익위의 고위 간부 16명을 고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저를 허위 무고성 제보를 한 권익위 전 기조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현재 감사원 고위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공수처에 소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그리고 현직 고위 공무원 등이 동원된 정치적 탄압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망각한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돌격대로 전락한 그런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이번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비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 감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감사원의 소위 감사원의 비위로 일컬어지는 그리고 사무총장도 인정을 한 안전뱅이 감사, 현지 실지 감사에 있어서 그 밀행성이 요구되는 그 감사 비용을 사실상 횡령한다는 이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그 현지 실질 감사 예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전현희 간접. 의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유상범 간사님의 어필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할 내용을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하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라는 것을 다 빌려서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려면 거기에 관한 것을 분량이나 내용이나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유상범 간사님의 이 항의는 저는 나름대로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지감사 예비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 그리고 감사원의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 비용에 관한 자료 요구를 저희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모두 자료를 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감사원의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법사위의 의결을 무시한 이런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 좀 따끔한 경고를 해주시고, 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지금 어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증인을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실 증인들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마이크 잠깐 켜주세요.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감사원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의 현지 실지감사 집행 내역, 비용 집행 네. 내역입니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의 그런 소지가 있고 제보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감사 관련 회의나 이 기타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송 비용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대통령실 부분은 거죠? 네, 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입니다. 자, 국회 우리 법사위 직원들은 다 들으셨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봉 간사님.